예,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이제 파트 2입니다. 파트 2에서를 주제는 컨커런시와 폴트 톨러런스예요. 컨커런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젠 서버죠. 젠 서버이고, 그리고 폴트 톨러런스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바이저입니다. 그죠? 그리고 OTP는 뭐예요? OTP라고 하는 것은 이런 컨커런시나 폴트 톨러런스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표현하죠.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구성되어진 일련의 프로그램. 그걸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컨커런시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폴트 톨러런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얘가 슈퍼바이저고, 얘는 젠 서버잖아요. 그죠? 이런 젠 서버나 슈퍼바이저나 혹은 다이얼라이저나 무슨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뭐 웹스켓을 이용하는 어떤 채널이라든가 등등등 특정한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의 집합. 그걸 OTP라고 표현합니다. 도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컨커런시예요. 자, 컨커런시는 제 4장에서 다룹니다. 주제 이름은 Wrap It Up in a Gen Server. 발음하기 상당히 힘드네. Gen Server로서 Gen Server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에피소드에 만들어뒀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한번 둘러싸보자는 거예요. 포장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포장을 하느냐 하니까 포장을 함으로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나의 서버가 수천 개, 수만 개를 동시에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동시에 수만 개의 게임을 돌릴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코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공부하는 과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먼저 제가 소스 코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뭐 세밀하게 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우리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코드의 흐름을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이번에 다룰 공부할 주제예요. 그리고 보시면 중간중간에 녹색으로 이렇게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삼아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IX 환경입니다. IX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그냥 복사해서 요 IX 불러서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미리 실행시켜 놓을까요? IX, SMIX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불러서 나오면 됩니다. 챕터 4가 나왔네요. 자, 엘리어스 이만큼 복사를 해서 이렇게 그죠? 하나씩 실행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어떻게 연습 문제를 하시느냐 하니까 이걸 보시고 얘가 리턴할 값이 무엇일지를 미리 한번 맞춰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고 얘가 뭘 리턴할지 그것을 주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고 엔서를 적고 그런 다음에 다 적죠. 다 적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제 실행을 시켜보면 실제 여러분들이 예상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렇게 연습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여기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전 에피소드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죠. 이전의 에피소드도 보지 않고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에피소드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이 코드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 연습 문제로 풀고 그런 다음에 혼자서 코드를 보지 않고 재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오시면 돼요. 다음 주제는 슈퍼바이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드는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